네, 반갑습니다. 1월 21일 월요일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제 강연에 있고요. 동부증권 본사 여의도역 5번 측으로 나오시면 되고, 지하 1층 강의실로 오시면 개별주 장세, 어떤 메가 트렌드가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라는 것은 일종의 뭐 단기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빠지는 걸 테마라고 하는 거고, 뭐 우리가 대선주 이런 것들, 그런 뭐 안랩이나 지금 뭐 우리들 제약 이런 것들은 한번 크게 올랐다가 2016년에 지금 뭐안 돌아오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테마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산업 구조적인 변화, 꾸준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차가 테마라고 하면 안 되죠. 수소차라는 것은 일종의 연속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군들이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였고요. 전기차가 2년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판단하신다면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메가 트렌드가 또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탁을 한게 해야 될것 같은데, 네이버에도 우리 이 빨간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구독하기도 한 번씩 꼭 해주세요. 요거를 300명을 채워야 돼요, 지금. 네이버가 있다는 것도 얘기를 안 했고, 따로 홍보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50명인가 그래요. 지금 네이버 구독하기도 꼭 해주세요. 300명만 만들면 됩니다. 요거까지만. 그래서 우리 여기 매일 보시는 분들 한 번씩만 가서 구독하기 한번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내일까지 덜 차는 일이 없도록 오늘 웬만하면 다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상로라든지 아니면 이상로에 빨간 주식 치시면 거기 동영상 보기 밑에 뜹니다. 네이버 거기 검색어만 치면 이상로 치면 제 얼굴이 떠요. 그래서 그 얼굴 클릭하시면 밑에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TV. 아유, 죄송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하시고. 자, 그리고 1월 26일 오후 1시 강연회를 했죠. 그리고 지금 방송은 MTN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1시 10분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꼭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0.5%, 그리고 일본 증시도 0.2%, 그리고 환율 1127원 93전, 요거 조금 더 봐야 되죠. 1130원 근처 가면 좀 변동성이 좀 생겨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환율이 좀더 올랐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뭔가의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요거는 꼭 보시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체크 필요합니다, 체크. 그래서 꼭이 환율은 눈여겨보시고, 미국 10년물이 0.2%, 30년 0.15% 상승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건 상관없다 했죠. 자,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자, 일단 수소차가 엄청난 폭발력을 지금 오늘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크게 강타하는 모습인데, 저도 이제 11월 말부터, 그 12월 달도 마찬가지로, 이 수소차를 총해가지고 오늘까지 보니까 한 8개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군들이 지금 뭐다 올랐죠. 그래서 막 개잡주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처음에. 아유, 왜 저렇게 매일 나가지고 우리 산업을 얘기하느냐. 우리 산업을 총 6번 했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했는데, 지금 이미 30% 올랐죠. 뭐, 여러분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미코도 작년까지 포함하면 한 9번 얘기했죠. 근데 이제 신고가를 또 가는 모습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군을 놓치지 말고 강조하는 데 이유가 있다. 별표 여기서도 별표 5개 제가 항상 그려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방금 채팅 댓글창에 DY를 왜안 하셨냐, 방송에서. 그래서 DY 좀 설명드립니다. DY 이런 것도 이제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히든 챔피언에 좀 소개된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거 D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 보시죠. 7,060원대는 이런 자리 한번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상당히 뭐랄까요? 이런 것들 장기평 자체가 저항이 상당히 강하다니. 전체적인 그림 보더라도 앞에서 크게 턱돌이 젖는 장소, 이 6,300원대를 지금은 돌파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주가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기 상당히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디바이 이런 것들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쪽도 나올 수 있고, DY 같은 경우에 수소차 관련해서 국책 과제에 선정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더 보실 필요가 있다. 하단에서 보면 여기 그림 많이 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의 물줄기입니다. 세력의 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DY 한번 보여야 되고, 그리고 성창오두택 오늘까지 한100% 올랐더라고. 그래서 오늘 15,200원까지 찍었는데, 자, 이 성창오두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날짜 25일, 뭐 27일, 뭐 그렇게 말씀을 방송에서도 했고, 여기 이 유튜브로도 한네 번인가 했습니다. 11월 27일이네. 이런 데잖아요. 요런 데, 27일이네. 요런 데서 하고, 앞에 10월, 요런 데, 10월 말에, 요런 데서. 요게 상당히 뭐랄까, 이제. 저렴한 자리에서 해서 이제 크게 뽑아내릴 수 있는 건데, 요건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요 밑에서 올라갈 때도 여기까지 13,000원까지 간다. 만약에 13,000원 가면 그때 신고가 간다. 신고가 갔죠. 자, 사실 이 수소차 관련해서도 이 성창오두택은 이 차량용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라는 것은 이제 직류를 교류로 변경시켜주는 장치예요. 교류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뭐랄까 이제 교류로 변경시켜야지만 이게 전기 에너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직류 자체는 활용이 안 돼요. 교류로 변경이 되자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자체에 담당하는 것이 이 성창오두택인데, 이게 인버터가 국내 최초입니다. 이게 다 수입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게 전기차 관련주예요. 전기차에서도 인버터가 사용이 되지만 수소차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수소차랑 전기차는 어떻다? 70% 똑같다 구조는. 대신에 연료전지를 쓰느냐 아니면 2차 전지를 쓰느냐의 차이. 성창오토텍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한 게 테슬라 뜹니다. 테슬라. 이게 또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좋은 게 많죠. 근데 조금 쉬어갈 수 있다. 왜? 신고가 갔기 때문에 언제까지 여기서 가격적인 부분을 한 12,200원, 12,400원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익 실현을 했던 분들이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이익 실현을 못 하셨다면 내일이라도 조금 이익 실현을 좀 하십시오. 일단은 수익은 어느 정도 꼭 챙겨야 됩니다. 챙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면 돼요.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올라갔는데 안 파는 사람들. 적당히 올라가면 파세요. 일단. 그걸로 도들고 있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아유씨 언제까지 올라갈까? 언제 빠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수익은 일단 좀 챙기세요. 항상 수익이라는 거 어느 정도 챙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장을 다시 보셔야 돼. 그거를 좀 한번 판단하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코, 미스코리아 미코. 미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크게 올랐는데, 요거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 수소와 산소를 우리가 이제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뭐랄까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언론에서 나왔던 것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결국 녹색 성장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최소한 그래 절제시키면서 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 그 부분 자체에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크게 상승했던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 미코라는 종목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는 것이 빨리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었고, 다만 바닥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시세가 조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가 지금 단기 고점으로 형성될 수 있거든요. 앞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지금 7,660원, 7,700원 자리가 지금 상당한 저항권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한 거에 더 보면 요 자리 8,300원대예요. 8,300원대 한 번만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한번 걸리고 난 다음에 빠지기 때문에 높게 보면 일단 8,300원, 그리고 낮게 보면 한 7,600원 위로는 이익 실현을 조금 하는 전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저항이 잡혔죠. 요거를 요봉과 요봉을 우리가 캔들로 움직임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 여기서 저가 시작해서 맞고 이렇게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힘이 못 이겨서 지금 급락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마감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이 꼭지와 이 꼭지 자체가 지금 저항이 부딪혀 있는 자리죠. 그죠? 여기는 지지가 나타났지만 일시적인 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맞고 빠졌고 그 다음에 또다시 맞고 또다시 빠지는 자리. 여기서 또다시 올라가다 빠졌고 여기 올라가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상당한 저항이라니 지금. 그 자리가 이제 7,700원, 8,300원 그 정도 생각을 꼭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노펙스. 이런 종목은 잘 들고 있으면 한 3배 먹을 수 있죠. 여기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턴을 온 대기업입니다. 이번 연도부터 이제 흑자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제네시스 막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직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 이제 시세가 강하게 좀 붙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닫혀져 있는 자리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자리를 향해서 지금 다시 한번 열심히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군은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 별표서 얘기합니다. 별표서 얘기. 단기적으로는 한 번씩 다 걸립니다. 자, 수요차가 내일 어느 정도 조정 넣을 수 있어요. 우리 산업. 자, 요거는 이제 신고가 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제가 볼 때 신고가 갑니다. 다만 조금은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요게 우리가 이제 회원들한테 최초로 얘기했던 가격대가 가족분들한테 한 29,000원, 28,000원인데 29,000원, 29,000원 싸게 사면 더 좋고 요 자리에서 이제 찍고 난 다음에 넘어왔단 말이에요. 요건 원래 여기서 넘겨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차트예요. 근데 필요 없는 그림을 이만큼 만들었어요. 지금 요게 이제 세력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길게 갑니다. 강하게 갑니다. 요 수차 이 우리 산업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PTC 히터 필수 부품이에요. 이거 없으면 차 안 따뜻해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우리 산업 꼭 기억합니다. 요거. 요거는 항상 제가 별표 다섯 개 만땅 다 채워줘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산업. 그리고 보면 또, 이거 DI 했고, 오늘 그 한온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쉬어갈 수 있죠. 요거 한온 시스템. 요거 공조장치 관련이죠. 공조장치 관련이 지금 수소차 관련 연구도 하고 있는 업체, 지금 납품도 들어가는 업체. 이런 거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로 그 우리가 상하프론테크 요거 오늘 뽑아냈죠. 요거 신고가 갔죠. 제 신고 일단은 17,600원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신고 가고 이것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 요건 강합니다. 상하프론테크. 왜냐하면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만약에 이 밑에 손절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요 자리. 보이시죠? 지난주에 들어갔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15,800원. 근데 요 자리보다는 요 자리, 이 16,400원까지 빠지면 요건 이제 시세가 갔다 죽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 지켜진다, 그러면 시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예요. 상하프론테크도 고생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요런 거 급등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요런 거는 계속 봅니다. 요런 것도 별표 다섯 개 합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실적이 변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소차 안에서도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펀더멘탈적인 가치를 보고 종목군을 판단하고 업황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섹터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종목군들 그리고 뭐랄까 우량한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차트를 먼저 보고 했다면 이만큼의 종목군들이 다 안 나왔겠죠. 그리고 차트를 보고 했다면 나만 먹고 살면 되지. 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한두 종목만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업황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대적 그럼 산업적인 변화를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종목도 많이 넣는 거예요. 이 종목군들 내 혼자 다 살 수 있어요? 여덟 개를 내 혼자 다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중 여섯, 일곱 개 주고 그거 주고 같이 먹읍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한두 개 사면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종목을 다 같이 사면 되니까. 그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차트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 일단은 업황이 먼저 살아있어야 돼. 항상 보면 종목 상담하면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차트만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이 자리 괜찮은 자리인데.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업황 자체는 생각을 안 나. 그래야 되면 안 되고. 일단 업황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군을 골라야 돼요. 양식장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고기를, 완전 물이 다 엄청 막, 물이 썩어가는데 거기에 물고기 한 마리 건져보겠다 던지는 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일단 업황이 좋아야 돼. 그러면 깨끗한 물에 딱 가는 거예요. 어떻으면 초보라도 일단 던지면 걸리잖아. 깨끗하니까 물이. 우리가 지금 찾는 것도 일곱수를 찾는 겁니다. 업황을 보면서 일곱수가 어딘지를 찾는 거예요. 그 일곱수에 다 제가 여러분들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낚시합시다 하는 거예요. 자, 걸리는 족족 한번 먹어봅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초보자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낚싯대만 들고 있으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업황 중에서 살아있는 업황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다음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 기대감. 전기전지 업종 상승했다. 말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장, 그래 다우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나스닥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나스닥은 기술주로 이루어진 종목이 많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많죠.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기전지 업종,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 반등 나왔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면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삼성전기. 야, 얘 진짜 질기다. 일단은 지금 반등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파동상으로는 무조건 이 10만 5천원까지 가야 돼요. 10만 5천원에 10만원까지는 그 요자리까지 한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 업황적으로는 파동적으로 요자리까지 한번 올라가셔야 돼. 일단 전기전지 업종이 미국 증시에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우나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무역 분쟁이나 우려감이 지금 해소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이게 더 심각해지면 다시 한번 또 빠질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에서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까지 반도체 업종이 계속적으로 수출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요 반도체 수출 자체가 조금은 주춤했던 것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글로벌은 다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무역 분쟁 자체가 심지어 또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의 거래액으로 빅2입니다. 이 나라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의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하위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전기전지 업종 그리고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IT 기술주들 오늘 반등 나왔던 것도 그런 이유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볼게요. 엔터즈 왜 빠질까? 네. 오늘 엔터즈도 많이 빠졌어요. JYP 엔터 9%, 그리고 SM. 아,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감기로 옮겼어요. SM도 빠졌고, 그리고 YG. 이게 엔터 컨텐츠 다 빠졌는데, 이런 엔터 컨텐츠들이 좀 빠지는 것들이 일단은 조금은 뭐 언론에서 안 나오는 부분인데 조금 추측을 한번 해본다면 일단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나라 이제 엔터주들이 여전히 콘서트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해요, 사실. 근데 콘서트를 하면 이제 가수들이 뭐랄까, 좀, 빅뱅 콘서트 이러면 저 해외, 전국 투어를, 해외 투어를, 글로벌 투어. 마찬가지로 뭐 방탄소년단도 그렇게. 근데 최근에는 그런 뭐랄까, 빅 이벤트 자체가 없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빅뱅 자체가 지금 군대 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자체 진행이 안 돼요. 그럼 결국에 국내 안에서 이런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예능에 출연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역량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뭐랄까요, 지금 일본에 대한,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적대적인 부분 자체가 좀 작용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한류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미국이라든지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 아이돌에 대한 인기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매출 자체는 콘서트거든요.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가 최근 들어서 좋지 않죠. 그런 부분이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콘서트 안에서 일본에 대한 콘서트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타격이 분명히 지금 주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눈치를 채고 지금 기관이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것이다라고 조금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적 시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이 많은 매도를 한다는 것은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한요 정도까지 열어놔야 돼요. 지금 한 38,000원대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요 자리 밑에서 올라오는 요 자리는 터치를 안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38,000원. 그 SM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좀 이탈을 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밑에, 제가 볼 때는 한요 정도 자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자리 한 42,0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42,000원 정도 보시고.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도 이탈되겠죠. 그럼 이런 것도 한이 정도 나옵니다. 지금. 23,000원에 22,000원 정도. 그 자리까지 보면서, 지금 뭐 빠져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참으십시오.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 저가 매수인데, 시장은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기금도 매수 계속 들어오는데, 연기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고,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세 자체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신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코스피에 있는 중소형주 힘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지금 포트 개편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조금 기억을 하시고, 외국인들을 일단 보셔야 돼요. 내일 만약 환율이 1130 넘는데 넘어서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조금 뭔가에 대한 포지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꼭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에 시장에 숨겨진 키, 그것은 실적. 자, 지금 바이오주 계속 빠지고 있죠. 바이오주 계속 빠지고 있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 오늘 반등 나왔지만 반등이 약합니다. 바이오메드 빠지고요. 그리고 지금 코롬 티슈진, 메톡스 빠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 바이오주들, 그리고 엔터주들, 우리가 조금은 지금 시장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어느 순간에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바이오가 제일 약한 게 2월달, 3월달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 바이오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뭔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엔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막 BTS가 왜 올랐습니까? 그 BTS 콘서트를 했고 거기에서 막 빌보드 차트에 막 오르고 하는 것 자체에 열광을 하는 거야. 근데 그만큼의 돈을 벌어내느냐? 아니라는 거죠. 인기는 거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팩사백이라든지 리보세라닙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건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 그 불안감은 계속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본다면 결국 바이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해야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월까지 정도, 3월 초까지는 일단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충 그때쯤 되면 윤곽이 나옵니다. 4분기 실적을 2월 달 정도에 발표를 하면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아, 얘네들이 실적이 계산해 보면 좋다, 나쁘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자는 얘기. 엔터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이 다시 한번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잡혀줘야 된다.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악재가 지금 반영되는 구간 안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기억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적 꼭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개 생기죠. 그럼 과연 수소차는 실적이 좋으냐? 우리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라고 하죠. 그럼 현대차, 기아차 자체도 기저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MK전자. MK전자 이런 거는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인데, 지금 반등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자, 기관 순매수가 밑에서 조금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바뀌었다고 저는 판단해요.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2차 전지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권. 그래서 첫 번째, MK전자. 자, 두 번째, 에이스테크. 내일 저는 5G, 내일이나 모레쯤, 이런 5G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좀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스테크가 뭐 안테나 관련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한 종목이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고 박스권이 길은 종목군들은 시세가 강하게 한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내일이나 모레쯤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그 가격대는 한 6,500까지 베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 두 번째, 그리고 오닉이라는 종목인데,
자, 오닉 IPS라는 종목 아시죠? 오닉 IPS. 오닉 IPS라는 종목의 엄마가 오닉 홀딩스입니다. 오닉 홀딩스의 이제 엄마뻘 되는 게 이제 오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연결 실적이 좀 많이 잡히는 기업이에요. 연결 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오닉 IPS가 지금 바닥 찍고 조금 돌아서고 있고요. 오늘도 8%, 작년에 한 10% 정도 오르던데요. 요 종목군도 여기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바닥에서.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오닉 테라 세미콘. 그쵸? 오늘 반응이 좀 강하죠. 오닉 QNC. 이런 거 다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 요런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본다면, 오닉이라는 종목군도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연결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제가 계속 이제 중소형 좀 하다 보니까, 최근에, 대형주 안 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원래 대형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를 하는 거하고 수익을 내는 거랑은 달라요. 대형주를 하고 싶은데 수익이 안 난다. 그럼 대형주 하면 안 되죠. 지금 시장에서 맞춤 종목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사가지고 한 달, 두 달 뒤에 20% 올라올 수 있다.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무작정 대형주를 이상호 전문가 최근 대형주 추천 안 하던데 아닙니다. 제 삼성전기 되고 삼성전자도 했어요. 삼성전자도 38,000원에 지금 오늘 42,000원 올라왔잖아요. 그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바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 바닥에서 여기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왔잖아요. 이날 방송 1월 4일 방송 다시 보기 한번 보세요. 다 추천합니다. 그런데 먹거리가 없다. 하지만 LG화학은 제가 볼 때는 대형주 중에서도 얘가 1등입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 4분기 실적도 그렇고. 기업에 대한 호재가 저는 재료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요 기업 같은 경우에. 앞에서 꾸준히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이거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변화하는 과정인데 요번에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어느 순간부터 지금 보면 37만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38만, 39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신고가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LG화학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강연이 있으니까요. 그때 꼭 참석하시고 네이버 구독하기 꼭 해주세요. 이상루를 치거나 아니면 이상루 빨간 주식 치면 나옵니다. 구독하기 하루에 300명 넘깁시다. 그냥 이렇게 지금 가입 문의도 하실 분도 하시고 토요일날 강연에도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중간중간 기침 많이 했는데 그거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